안녕하십니까. 베간하우스 분리입니다. 지금 동의가 발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정이도 발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딸랑이가 지금 발정이 와서 한 번 더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애들, 지금 왕금이랑 넣어놨는데, 아,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제 감을 지금 보려고. 하지만, 지금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바로 제왕이를 투입을 할 겁니다. 지금은 들이대는데, 이 교배도 사람들을 자꾸 뭐 번식하는데, 이게 후대를 잘 낳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동안 교배를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한 3년 넘었죠? 3년 좀 넘었을 겁니다, 아마. 뮬란하고, 그, 금진이가, 저 둘, 아, 동의하고, 요, 왕금이 조합에서 나왔는데, 제왕 이라봐. 아이고, 절름발이 넓으니까 더 절름절름거리네. 응? 지금, 뭐, 콘텐츠가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이렇게 아이들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향후 이제 제가 산에 갔을 때, 이제 다양한 뭐, 이렇게 콘텐츠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좀 적은 콘텐츠를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은, 좀 더 이제, 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접근해서 개를 뭐 예전처럼 브리딩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데리고 갈 아이들도 지금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이하고 차돌이를 줄였고 다른 분한테 보내고 지금 사실은 마음 그대로는 좀 더 줄이고 싶지만은 지금 여기 아이들 추릴 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다른 데 보냈다가는 아주 후대 번식에서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다 노견들입니다. 노견들. 지금 동이도 나이가 많고 딸랑이도 많고 좀 신진세 이렇게 해봐야 지금 대정이하고 예, 제왕이가 그나마 6살입니다. 6살이고 보리가 이제 2살 반 3살 다 돼갑니다. 왕금이가 역시 교배를 못합니다. 교배를. 아 지금 제왕이 오늘 한번 더 대봐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히 교배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제 후대가 굉장히 좋은 개가 나옵니다. 저 둘 조합에서. 아는데 지금 안 돼서 그 인공수정을 하려고 하니 좀 그렇고 아직은 기대를 한번 더 해볼까 싶어서 제가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건데 요즘 제가 그 저 아주 컨텐츠를 저 산에 가면은 반려동물에 대한 그 어떤 장례업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이야기도 좀 소재를 삼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 장례업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2000년 초반에 장례업이 참 1호가 경기도인가 저쪽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0여 군데에서 한 50군데 정도 이렇게 화장터가 그 반려동물 화장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산에 이렇게 그냥 묶거나 뭐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해서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요즘도 그렇게 계실 겁니다. 사실은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서 묻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뒷산이나 아무 산에 나가서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동물 화장, 이렇게 반려동물 화장터가 생겼고 그리고 화장업이 사실은 거의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어떤 화장 문화, 장례 문화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뭐 염이라든지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에서 어떤 수목장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기타 그 낙벌당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현재 동물 장례업이 반려동물 장례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들도 지금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에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야들을 옮기고 난 시점이 되면은 여유를 가지고 동물 장례업의 장례사 그런 자격증들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가는 거다 라고 제가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동물 행동 교정사라든지 동물 장례사, 동물 반려동물 장례사라든지 기타 이러한 동물 보호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다양한 소재거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딸랑이 오늘 교배해야 됩니다. 지금 자가 못하고 있습니다. 왕감이가. 그래서 1차적으로 안 되면은 제가 지켜보고 안 되면은 지난번처럼 후회하지 않고 제왕이를 교배를 시키든가 그래 해서 만약에 그게 좀 자극을 받아서 왕감이가 한다면은 제가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열심히 올라갑니다. 못 맞췄습니다. 근데 애가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나와버리니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